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권혁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중앙일보에 사진 전문 기자인데 이분의 이 기사 그리고 이 사진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예, 지난해 꽃 사진도 제가 몇개 동영상으로 제 이분 그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또 봄이 되니까 또 봄이 오니까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사로 해주셔서. 요즘에 참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비는 여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번데기에서 이제 우화를 해서 날아다니다가 가을이면 죽어서 이제 그냥 알을 남기고 생명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나비 상태로 겨울을 넘기는 그런 성충 상태죠. 성충 상태로 월동하는 그런 나비가 있다고 해서 참 재밌다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중앙일보 권혁재님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뭐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나비인데 잎사귀와 흡사하죠. 무늬가 좀 흡사하고 낙엽과 흡사하고 잎사귀라고 하기가 그렇네요. 이건 각시 맨 노랑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투명한 지금 거의 그 시맥이라고 하죠. 시맥. 이런 시맥이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날개에 있는 이런 맥들. 그렇죠? 맥들이 보시면 시맥이 투명하게 혈관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네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낙엽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각시 맨노랑나비라고 하는데요. 야,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의 뭐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이 연약한 나비가 겨울을 난다는 게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강원도의 횡성에서 각시 맨노랑나비를 만났다. 근데 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각시 맨노랑나비인데 나비가 나니까 봄이 아니냐며 보통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얘는 어른나비로 월동하기 때문에 얘들이 난다고 해서 봄이 온건 아니에요. 라고 해요. 이강훈 박사님이라는, 지금,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비인 채로 월동하는 나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겨울나비다. 야. 그런데 올해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변온동물이기 때문이다, 나비는. 우리처럼 온혈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영상 12도 이상이 되면 나풀거리면서 날게 된다고 하네요. 와, 거의 뭐반 죽음 상태로 있다가 가사 상태로 있다가 사실상 깨어나는 거죠. 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죽은 낙엽처럼 보이네요. 새들도 안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래 각시 맨노랑나비는 쉴때 날개를 펴지 않는다. 날개를 펼쳐야 보이는 노란색을 숨겨두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적들이 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색을 감추고 쉬는 이 비밀스러운 이 친구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개에 누런 빛이 더 돈다. 며칠 있으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날개가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네요. 연어가 알을 낳을 때 알을 낳고서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네요. 이거 봄이 오면 죽는 나비네요. 신기하다. 이게 진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다른 나비들하고 사이클이 완전히 같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이런 사이클을 선택했나 보죠. 야, 참. 그리고 여러분 또두 번째 나비는요. 이렇게 생겼네요. 야, 이건 나방처럼 생겼네. 뿔나비래요. 뿔나비. 그런데 뿔나비. 그다음에 이 뿔나비인데 와. 털이 좀 있네요. 그래서 입 모양이 툭 튀어나와서 뿔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단다. 어디지? 입 모양이 어디야? 요거구나 요거 여러분 와 이거 뭐 부리처럼 생겼네 여기가 지금 이게 뭔지 몰라도 여기 훌쩍 튀어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뿔나비라고 합니다 처음 보네요 저도 그래서 얘들은 팽나무의 알을 굉장히 많이 낳고 애벌레들이 생명력이 강해서 잎이 하나도 없을 정도까지 먹어 완전 해충이네 그래서 나중에 그 밑을 지나가다 보면 애벌레들이 입 갉아먹는 게 우수수 소리가 날 정도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네발랍이라고 하네요. 네발랍이 뭐야? 왜 네발이야? 이거는 완전 낙엽처럼 생겼네요, 정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화하냐?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겨울에 이제 월동을 하니까 이렇게 낙엽 모양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야, 이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고요. 그다음 어른나비로 월동한다. 네발나비는요, 붉은 나비가 날면 아직 겨울이고 하얀 나비가 날이야 날아야 봄이다. 어른나비로 겨울을 나는 네발나비나 뿔나비는 복다.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 흰나비와 얘들은 번데기로 월동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와야 제대로 봄이다. 붉은 나비들, 붉은색 계통은 낙엽과 비슷하게 위장하도록 진화했나 봐요. 그래서 월동하는 나비들이고, 노란 나비 같은 거, 배추 흰나비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봄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얘네들 봤다고 해서 아직 봄이었구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야. 그리고 여러분, 네발나비는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보면 발이 4개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발이 4개밖에 없네, 진짜 이게. 와, 그래서 네발나비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 둘, 저 뒤에 있겠죠? 셋, 저 뒤쪽에 또 하나 있겠죠? 4개. 이야, 진짜. 왜 네발일까요, 근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왜냐면, 앞발 두 발이 필요가 없어서 흔적 기관을 남았대요. 그래서 다리, 앞에 다리 두 개가 이제 퇴화를 한 거고. 와. 근데 곤충들, 아마도 곤충들 전체가 네 발로 바뀔 건다. 왜 그러냐면 네발 나비과가 제일 종수가 많대요. 진화의 큰 틀을 보면 종수가 많은 대로 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야, 이러면 이런 거 아셨습니까? 야, 이거 온 진짜 좋은 기사네, 이거. 참으로 신비하네요, 진짜. 여러 가지.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러분, 월동하는 나비니까, 진짜, 얘네들이 왔다고 해서, 아, 봄이구나, 생각을 하기는 어렵겠고. 그리고 여러분, 야생에서 보기도 힘들 것 같죠? 예, 네, 보니까. 팽나무 같은 거는 뭐 남쪽에서 자라니까. 제가 사는 곳에서 볼수 있겠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이런 나비는 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물론 저 앞에 요 나무는 지금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뿔나비 말고 뭐였죠? 각시 맨노랑 나비 이런 거는 근데 이것도 도시에서 보기 힘들겠다. 강원도 쯤에 산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데서 볼수 있겠고 그렇죠? 그럼 네비 근데 그럼 이게 무슨 이 가면서 네발나비과가 제일 종수가 많다는 거는 그러면은 좀 흔하게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난 처음 봤네. 발이 네 개밖에 없는 나비는. 진짜 신기하다. 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네요. 저도 진짜 항상 보면서 이런 거 보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자, 오늘 나비에 대한 신기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